제가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노래 해봐. 고지 TV 좋아요, 구독 오네가이시마스. 안녕하십니까, 고요미 여러분들. 고지 TV의 고지 셰프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전담동에 있는 후크창이라고 해서 고고집인데요. 거의 1년만에 다시 온 것 같은데, 실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조재형 셰프라고 해서 스시코지 오픈 저장기에 저를 많이 도와줬던 후배가 있는데, 제가 처음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지TV의 고지셰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지TV의 세입니다. 세이야, 네. 오늘 뭘 먹으러 왔어? 아까 봤잖아, 센성. 뭐라고 했어, 아빠가? 이름이? 연영. 연영이야. 그거 보고라고 해. 먹어본 적이 없지? 네. 오늘 좀 한 피스 먹어볼 거지? 먹어봐야 돼. 그러면 시작해볼까요? 큐. 메뉴 구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14만 3천원 코스를 일단 시켰었습니다. 여러가지 단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한우도 판매하고 스키야키 샤브샤브, 그리고 뭐 제가 최근에 좋아하는 규탕 우소르까지 있으니까 다시 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나머지도 이제 여러가지 메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연습하고 있는 노래 해봐. 세야, 먼저 들렸어. 다시 해봐. Listen. Yeah. This sound from deep within.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들려줄게. 네. 자, 일단 포고 껍데기부터 이렇게 나오네요. 콜라겐처럼 돼 있을 것 같은데. 일본 분이시죠? 네. 아, 니혼고도 세트미시 마토 있어요. 보니까 여기는 특색이 일단 포를 스태프 하시는 이제 여성분들 거의 일본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어색하게 일본 사람이 이제 한국에서 서로 한국어로 들으면 듣고 이제 주문하고 있는. 일단은 조금 씹히는 맛은 있는 것 같아요. 이빨을 안 좋은 사람은 좀 못 씹을 수도 있는데 저는 일단은 좋아해요. 아, 이거는 막 번지 소스가 맛있으면 맛있을 것 같다. 좋은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에는 좀 한입 요리 같은 거 나오네요. 이제 김 위에 단새우, 성게알, 그리고 토로. 초밥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100% 좋아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안주를 주시네요. 그리고 단새우 머리는 타로 튀겨주셨고요. 간장도 이렇게 팔아서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좋은 것 같았어요. 제가 약간 김을 먹을 때마다 하정우씨 먹방하고 닮았다고 댓글도 있었는데 그게 뭔지도 잘 모르겠지만 하정우씨 자체는 아는데 그거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새우 머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바삭바삭하게 이제 튀겨주시니까 이것도 맥주 안주로 좋은 것 같았어요. 세이야. 네. 안 뜨여요. 세이가 미래에 뭐 하고 싶냐고 했더니 가수 되고 싶다, 특히 뮤지컬 가수가 되고 싶다고 한 8살 소녀입니다. 좋은 선생님 있으시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컬 트레이닝 선생님. I'm gonna run to you. I'm gonna run to you. 선생님. But if I come to you. 언제까지 갑니까? 땡큐. 자, 다음에 초밥이 나왔었습니다. 타로 시켰었어요. 일단 하나는 이제 식초밥으로 한 거, 하나는 그냥 밥으로 한 거, 와사비는 안 들어갔고요. 근데 세이가 이 초밥을 먹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초밥집 딸이 초밥을 안 먹는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는데 맛있다고 해서 잘 먹으니까 추가로 할게. 8개. 너무 맛있었어. 너무 왜 그렇게 엽지 마나. 8피스. 네, 알겠습니다. 자, 그거 사심입니다. 일단 주로 자연산도 들어올 때가 있는데 양식을 사용한다고 했는데요. 처음에 껍데기 나왔을 때도 말했지만 포고 사시미 같은 경우에는 본주 소스가 맛있으면 더욱더 맛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본주 소스 특색은 조금 산미도 좀 강하면서 좀 임팩트 있는데요. 술 마시기에는 참 좋은 것 같았어요. 하이볼처럼 생기는 페리에로 감. 자, 여기에 일단 스키야키가 있다고 해서 사러 시켰었습니다. 뭐 하는지 알아요? 뭐 하는 거야? 누구만 먹는 사람이야.
일단 야채부터 세팅을 하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 대해서 보통 와리시타라고 하는데요. 소스 자체를 가운데에서 이렇게 바로 딱 정 익힌 정도만 해서 이렇게 주시네요. 아, 포고를 먹으러 왔다가 이제 스키야키를 시켜서 너무 먹었었어. 세이야, 대박. 맛있어. 어떠십니까, 선생님? 너무 맛있습니다. 많이 드십시오. 더 주세요. 자, 이거는 코스 요리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날은 진짜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 있습니다. 도화새우 오땅에비를 후라이라고 해서 이제 판가루 붙여서 튀기는 스타일인데 약간 그 튀김 자체는 조금 약간 오버쿠크이긴 했지만 보통 일본 사람들이 새우 튀긴다고 하면 그 덴푸라로 많이 먹어요. 근데 그 덴푸라도 보통 보리새우를 많이 하는데 도화새우는 보통 튀겨서 먹을 생각은 많이 하지는 않은데 오히려 보리새우보다 도화새우가 튀겼을 때 맛있는 걸 알아가지고 저도 당분간 도화새우를 좀 튀겨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이제 얻어먹었던 날이었어요. 오늘의 베스트. 자, 세이가 좋아한다고 했던 이제 고기 조밥을 이렇게 진짜 좋아하는가 봐. 이런 게 처음으로 봐. 8피스. 8살이잖아. 아, 그래서 8개 했어? 아빠 몰랐네. 엄마. 네. 조합 드세요. 먹었는데? 아니 이거 뭐 와사비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 드셔 보세요. 아니 그건 없는 거잖아. 그게 자. 많은 거 먹어봐. 아니야. 나 아닐까? 아빠는 나 먹어. 어느 정도 이제 소고기 스키야키 먹었으니까 이렇게 우동도 따로 이렇게 준비했었습니다. 스키야키랑 밥이는 진짜로 밥도둑 중에 하나 아닙니까? 한국 3대 밥도둑에 대해서는 전에 여러 가지 이야기했는데 일본 밥도둑이 중에 하나 아닐까 싶기는 하네요. 이 일본 밥도둑이 3대라고 하면 또 나머지 두 개가 뭘까요? 그것도 밑에 댓글에서 한번 해주십시오. 저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시 코스 요리 중에 그거 튀김인데요. 겁튀기하고 같이 튀기니까 먹는 부분은 찾으면서 먹어야 되는 느낌이었는데 튀김은 그 전에 스키야키 임팩트가 세서 걸어가면서 나오진 않았네요. 자, 다음에는 이렇게 배추 위에 매콤하게 얌얌한 그거하고 이렇게 같이 먹었었습니다. 이것도 참 좋은 한입에 있던 것 같아요. 자, 이분이 이제 조재현 셰프님이신데요. 셰프님께서 이렇게 애들이 좋아하게끔 포고를 이렇게 회를 공기를 막 넣었다가 이제 보여주시려고 왔습니다. 물고기 안녕 하고 있어, 세요? 생생으로 해주세요. 놀았어? 괜찮아, 여기는. 까스까스해. 포고가 화난 거야, 지금. 어때? 신기해? 세이도 해봐, 이런 얼굴을. 이렇게 해봐. 여기 만져볼까? 어디 가게? 신기하다. 얘 멋있네, 이거. 딱 잘라 먹는데 원래. 그래요. 자, 다음에인데 매운 양념을 해서 이렇게 구워주시는 스타일을 해주셨습니다. 이거는 뭐랄까 겁장이나 대장 같은 양념으로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요리였어요. 자, 이제 냄비가 준비됩니다. 방금 전에 작업을 해가지고 살을 아직은 살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인덕션에서 이렇게 정의로 되는 냄비로 하니까 참 재미있더라고요. 시라코도 이제 추가로 시켰던 것 같고. 자, 이것은 버섯인데요. 묽은 댕이버섯이라고 해서 처음으로 봤고 처음으로 먹어보는데요. 식감도 마시말로처럼 돼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는 입에서 없어지는 그런 식감에서 참 재미있었어요. 자, 버거운데 약간 살아있는 걸 바로 먹다 보니까 댕성 맛 자체는 뭐랄까요? 아무래도 생선 자체가 양식이다 보니까 자연산 버거를 가지고 좀 숙성시켰다가 먹을 때 훨씬 맛있지 않았을까? 막 그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냄비를 같이 가족으로 먹으니까 참 좋은 것 같았어요. 자, 이거는 지라코라고 해서 포고의 이름이다. 아주 그리미하고 오, 맛있더라고요. 이거는 뭐 사케 같은 게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네요. 자, 이렇게 조스이라고 해서 죽 같은 건데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네요.
이런 거는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는 그런 거 같대요. 적은 펀즈 소스를 위에 뿌려서 그거를 먹을 때 참 맛있더라고요. 디저트도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세아야, 세아가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 세아 여기 안녕 해봐. 안녕 해봐. 안녕. 여기 봐봐. 세아 봐봐. 메롱 했어? 메롱. 이나는 너무너무 맛있게 먹고 왔는데 예상하지도 않았는데 이 가게 뭐 한우도 있고 그리고 스키야키 그리고 뭐 나중에 규탕 같은 것도 있었으니까 어떤 사람들이 뭐 버거집이 간다고 생각할 때는 거의 겨울에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다양한 요리들이 있으니까 아무데나 가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여기가 기본적으로 룸으로서만 운영돼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인데도 크게 걱정하지 않고 그냥 룸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것도 아주 아주 좋은 점이었던 것 같대요. 자, 이렇게 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자. The sound from deep within, it's only beginning. Families, all the time has come for my dreams to be heard. They will not be pushed aside or turned into the ruin. Oh, 'cause you won't listen. I am alone at a crossroads. I'm not at home in my own room. And I'm trying to talk to see what's on my mind. You should have known. Now I'm done wondering you. You don't know what I'm feeling. I'm more than what.